다음 소식입니다. 정부와 여당이 최근 상속세 개편 추진을 밝힌 가운데 부산 상공계가 상속세 지방투자공제 제도 도입을 정부에 적극 건의하기로 했습니다. 지역기업인 85%가 이 제도가 지방투자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. 보도에 최재훈 기자입니다.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어제 KBS 1호진단에 출연해 50% 수준인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 수준인 30% 안팎으로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. 여당인 국민의힘도 22대 정기국회에서 상속세 개편 입법안을 준비 중입니다. 이와 관련해 부산 상인은 상속세 지방투자 공제 제도 도입을 적극 촉구할 계획입니다. 이 제도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으로 본사를 이전하거나 신규 투자하면 투자액에 대해 상속세를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. 지역 입장으로서는 기업들이 지방 투자가 활성화되고 또 기업 입장에서는 지방 투자에 대한 만큼 상속세 공제 혜택을 받음으로써 또 기업 경쟁력을 잃지 않고 상속을 할 수 있는. 부산 상위가 최근 지역 상공인 15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85.2%가 상속세 지방투자 공제제도 도입이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지방투자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. 또 95.7%는 이 제도가 가업 승계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. 기회발전특구랑 연계를 한다라고 하면 전력반도체라든지 2차전지 산업에 수도권 앵커 기업들을 유치하는 데 상당히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. 다만 전문가들은 상속세 지방투자 공제 제도가 상속세 회피를 위한 일회성 투자에 그치지 않도록 하는 면밀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. KBS 뉴스 최재훈입니다.